실제 촬영에서의 느낌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35mm 상태가 되겠습니다. 약간 AF 구동 속도 자체가 약간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최단 거리와 약한 80cm 그리고 약간 1.5m를 번갈아 가면서 촬영하는 이동에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비슷한 근거리 상황에서 촬영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뭐 스트레스 없는 그런 촬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촬영 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촬영에서는 약간의 AF가 느린 AF에 대한 불만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고 일반적인 풍경 촬영이라든가 뭐 정물 촬영 같은 경우에서만큼은 뭐 특별한 불편까지는 없는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일단 현재 85mm 상태에서 한번 AF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망원 렌즈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표준 렌즈의 속성을 동시에 결합하고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표준계 속성일 때는 그래도 최적한 촬영이 그나마 좀 가능합니다만 망원 촬영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스포츠 촬영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번거로우고 더딘 AF로 인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. 동영상 촬영에서도 구동 수업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USD 촌파모터에 비하면 현재의 구동 소음도 많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 AF를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서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.